안녕하세요. 합계국학원 관세우표 강사 박준호 관세사입니다. 오늘 9월달부터 진행할 관세우표 기출 및 심화반 강의 소개 겸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영상을 좀 올리려고 이제 찍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5월, 6월에 기본 강의하고 7월, 8월 압축 정리반을 하고 이제 9월, 10월은 저희 강의상으로는 3회 독재 들어가는 강의여서 기존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내년에 시험을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은 이제 1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는 필수이니까 9월, 10월에 모의고사 전 단계 이제 실제로 써보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쓰는 답안 쓰는 거에 마중물로서 이제 한번 느껴보는 그런 두 달 과정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는 이제 기출 문제 강의가 우선 제일 메인이 될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 말고 저희가 기출문제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더 심화 개념, 저희가 기본이나 아니면 압축정리 때 다루지 못했던 거, 그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이랑 압축정리 때는 이제 모든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뤄야 돼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보기가 사실 힘들었는데, 이제 기출문제나 이제 사례별로 가면은 기존보다 조금 더 깊은 난이도 있는 그런 주제들도 다룰 수가 있어서 이때 기출 풀이를 하면서 같이 심화 정리도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그 실무상으로 있는 중요 사례도 같이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도 보면은 사례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다 이제 WCO나 거기서 나왔던 이슈가 있는 사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례들은 다루고 나중에 내년도 시험에서 바로 답안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주로 하는 기출 문제 하는 방식은, 저희가 관세우표 기출은 저희 교재를 따로 낼 건데, 교재는 기출 문제와 그리고 모범 답안으로 작성이 될 거고, 관세표 과목은 기출 나온 지 좀 역사가 오래됐죠. 지금 1980년도부터 이제 기출이 나와서 거의 30년치가 모였는데, 전부 다 하는 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 중에, 모범 답안은 모든 답안이 다 들어갈 건데, 근데 강의 때 다 할 수는 없어요. 30년치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단순히 주규정과 호용어를 나열하는 거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뭔가 논술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규정을 이제 저희가 3회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두 번 강의를 그대로 따라오면은 지금 2회독을 하셨을 건데, 아직 3회독 차에 바로 답안 작성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3회독 차라는 거를 반드시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 기출문제도 기출문제 하는 선정에 있어서 중복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교재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기출문제를 선정할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은 저희 작년 기출문제 작년 기출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짧은 기출문제로 하나만 해볼게요. 2015년도 요런 기출 문제를 예를 들면은, 저희 87류에 분류되는 다음 물품, 예시 물품을 87류 주 3호와 HS 해서스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이런 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과 압축 정리반에서는 이제 해서스는 최대한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기출문제 심화반에서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나올 만한 거, 그리고 해서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끔 출제되기도 하니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만 한번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문제면은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셰시, 그리고 뭐 분리된 물품을 기술하시오 하면은 이 문제와 그리고 안쪽에 모범 답안을 작성해 두고, HS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제 다들 이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실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내용은 다들 아시니까, 뭐, 이런 문제들도 87075에 분류된 물품 적으시면, 책 펴보시면 다 아시지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적을 건지 디테일하게 조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제 30년 동안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거를 보여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관설표 법령집에 있는 1류부터 97류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 기출문제를 구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왔던 중요 사례들 중에 나올 만한 거를 미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저희가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아마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지금 제 강의 기본 강의와 압축 정리 그대로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학원에서 뭐 강의를 기본 강의나 그걸 듣고 이제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학원 강의 들을 때 처음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혼자 독학하면은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거 사례 다루는 일이 잘 없잖아요. 혼자 책만 계속 보고. 그래서 혼자 독학하시던 분들 아니면은 기본 강의나 혼자 책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시려는 분들한테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9월 달에 또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